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닌가, 나만 외로운 게 아닌가 싶을 때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나의 무거움이 덜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책장, 오늘은 한국 시인 3명이 들려주는 다른 삶의 이야기로 힘을 얻어봅니다. 편지, 시골에 있는 숙에게. 신경림. 신새벽에 일어나 비린내 역한 장바닥을 걸었다. 생선장수 아주머니한테 동태 두 마리 사들고 목로집에서 새벽 장꾼들과 어울려 뜨거운 해장국을 마셨다. 거기서 나는 보았구나. 장바닥에 밴 끈끈한 삶을, 살을 맛비비며 사는 그 넉넉함을, 세상을 밀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생각느니보다 삶은 더 크고 넓은 것일까, 더 억세고 질긴 것일까. 내가 보낸 편지를 주머니 속으로 만지면서 손에 든 두 마리 동태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수가 나는 걷고 또 걸었구나. 크고 밝은 새해의 아침 해와 골목 어귀에서 마주칠 때까지 걷고 또 걸었구나. 찬 바람
제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장정일.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있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굵직굵직한 나무 등걸 아래 앉아 억만시름 접어 날리고 결국 끊지 못했던 흡연의 삿을 끝내 떨칠 수 있을 때 그늘 아래 앉은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뿌리가 되어 나는 지층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은 물맛을 보고 수액이 체관 타고 흐르는 그대로 하나의 뿌리가 되어 나뭇가지 흔드는 어깨짓으로 지친 새들의 날개와 부르튼 구름의 발바닥 쉬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또 내가 앉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내가 나밖에 될 수 없을 때 이제는 홀로 있음이 만물 자유케 하며 22살 앞에 쌓인 술병 먼 길 돌아서 가고 공장들과 공장들 숱한 대장간과 국경의 거미줄로부터 그대 걸어나와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 잡아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제서야 조금씩 시간의 얼레도 풀어져 초록의 대지는 저녁 타는 그림으로 어둑하고 형제들은 출근에 가위 눌리지 않는 단잠의 베개 벨 것인데 한켠에서 되게 낮잠을 자버린 사람들이 나지막히 노래 불러 유행 지난 시편의 몇 구절을 기억하겠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사철나무 그늘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 흘렸지요.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박노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Someone told me, but I don't know what it means. 'Caus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Caught in my fears, holding back the tears. Again you say you'll hurt me, but you never let me near. And I never drew, not one response from you. All the while you fell for people you never knew. And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think it's gonna hurt me for a long, long time. Wait for the day when you go away, knowing that you've warned me of the price I'd have to pay. And love, well, it's full of flaws. Who knows the cause? Living in a memory of a love that never was. And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change your mind. I think I'm gonna miss you for a long, long tim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guess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일요일의 책장, 오늘 한국시 세 편을 낭송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시,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박노해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였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로드 맥퀸이 노래한 Long Long Time 이었습니다. 처음 읽은 시는 신경님의 편지, 시골에 있는 숙에게 였는데요. 이 시를 읽으니 활력을 느끼고 싶다면 새벽 시장에 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곁을 걷고 또 걷다 보면 떠오르는 아침해 같은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재즈 가수 나윤선이 노래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시는 장정일의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이었는데요. 첫 번째 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그렇게 휴식하다 보면 내가 사철나무가 되고 싶은 소망이 싹틀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거겠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 Living in the Country 였습니다.